감사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이 맥북 컴퓨터의 주요 생산지를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급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맥북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맥북 생산 라인을 태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요. 현재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중에 한 회사는 이미 시험 생산 라인까지도 구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맥북을 제외한 애플의 다른 제품들은 각국 생산 라인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북에 한해서만큼은 중국에서만 제조를 해왔는데요. 때문에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연간 2천만 대가 넘는 이 맥북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중 긴장감도 심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의 탈중국 전략으로 시장은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뱅크가 퍼스트솔라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매수였던 의견을 보유로 한 단계 내린 건데요. 앞으로 몇 년간 이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펀디멘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요. 현재 주가는 투자자들을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43%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만 38%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21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당 200달러 미만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10% 높게 잡았는데요. 230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보다 이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1.6%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UBS는 태양광 관련주들 가운데 이 페이스 에너지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토픽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부문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3월 한 달간 중국의 수출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던 끝에 드디어 마이너스 수출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시장은 3월에도 7%가량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크게 웃돌면서 전월보다 1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전환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동남아와 유럽의 수요 회복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지역의 수출이 35.4% 증가했고요. 유럽연합에서의 수출은 그 뒤를 이어서 3.4%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7.7%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심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는 한국향 수출이 11.3% 증가했고요. 중국으로의 수입은 27%가 감소했지만 전체 수지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또 경기 둔화로 선진국의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중국엔 수출 타격을 입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챗GPT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챗GPT가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한 금융학 교수의 실험 내용인데요. 이 실험을 진행한 알레한드로 로페즈 리 교수의 연구팀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관련한 5만 개 이상의 뉴스 제목을 AI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제목들이 해당 종목의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판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얻은 AI 답변을 ChatGPT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치화하고 점수화했는데요. 다음날 이 점수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ChatGPT는 관련한 뉴스가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높은 점수를 받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주식들보다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페즈 리 교수는 ChatGPT의 뉴스 기사 제목을 토대로 특정 주식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가에서는 이를 활용한 투자 방안 찾기에도 나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에도 ChatGPT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희진이었습니다.